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무속인 미래정사 지혜보살입니다. 자, 이번 달도 전편에 이어서 12월 달 기란띠 또 세 종류 선별을 해서 왔습니다. 또 좋은 나이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띠는 닭띠예요. 자, 닭띠분들은 이달 12월 달 돈 들어오고 돈이 잡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면 다 중요한 거겠지만 업되면 안 돼요. 내가 방방 뛰면 그 돈은 또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 거 잡으려면 내 거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돈 들어온 운일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 조심, 뭐 사람 만날 때도 조심, 행동거지 좀 많이 조심해서 호사다마처럼 들어올 때 나가는 거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돈 들어올 때는 모든 걸 좀 조심해서 잘 잡아라 하시는 게 이번 달 12월 달 닭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이럴 때는 술자리 같은데 모임이나 이런데 그런 자리 길게 오래 앉아 있으면 실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렇게 했던 실수가 또 12월 달은 구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날 이렇게 구설 생기면 들어오는 거 막힙니다. 그러니 이런 달에는 뭐든 조심해야 되는 이런 달에는 긴 말이나 긴 술자리나 길게 모임 갖는 자리는 좀 피하시면서 내 거에 집중하시면 12월 달 운 반드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닭띠분들 나이대로 보시자면 42살 신유생분들. 자, 이분들은 신유생분들은 새로운 거에 굉장히 길한 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람들, 새로 시작하는 일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유생분들은 이 새로운 거에 적응해서 내가 빨리 그거에 안착을 하고 안정을 찾으면 12월 달 돈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유생분들은 새로운 거에 빨리 적응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54세 기우생분들. 자, 이분들은 또 신유생하고 반대예요. 하던 거 하시라 하십니다. 기우생분들 남 거 잘 나간다 해서 귀 솔깃해서 다른 거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내가 노력했던 거 그동안 성실하게 했던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하시면 안정을 찾으면서 하던 일 속에서 금전은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우생분들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던 거 하시면서 금전 찾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안정권에 내 자리 잡고 안정을 찾으시는 게 좋고 기우생분들 애정운이 좋아요. 이달 12월 달에. 그래서 연인 간에 이제 그동안 너무 그냥 무미건조했다면 애정 표현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부부간의 대화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상대방 감정이나 마음을 서로 알아가면 참 좋은 달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렇게 좋은 애정까지 들어오니 기우생분들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6세 정유생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왜 제가 넣냐면 이분들한테는 하던 일 속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영업자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자존심이 세서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도 말도 못해요. 이분들은 성격상.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지인이나 친구나 손을 내밀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 도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손을 내미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유생 분들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 내치시면 안 돼요. 이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밑거름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밑거름이 돼서 내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도움을 그냥 받으셔야 돼요. 사람 절대 내치시지 마시고 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고 나 도와주고 챙기려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도움, 그 지인 도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 그 정유생 분들 제가 이 기란 대박 나이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거를 반드시 받으셔서 그 기운 받으셔서 12월 달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자, 개띠 분들은 12월 달이 그냥 무해, 무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나쁠 것도 없고 크게 좋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달은 그냥 큰 변동 없으니까 그냥 하던 거 하면서 내 기운 찾고 내 기분 찾고 내 중심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왜 이러냐면 개띠분들이 12월 달에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부는 바람이 또 들어와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아, 내가 마음을 잘 잡아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필요한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잡으시면서 헛돈 나가는 걸 막으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지출할 것도 없고, 크게 나갈 게 없으니 무해무덕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띠분들, 요런 거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41살 임술생 분들. 자, 이분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2월 달이고, 41살이고, 뒤돌아보니 내가 해놓은 게 없다 생각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많아서예요. 욕심은 한도 끝도 많은데, 내가 돌아보니 채워진 게 없어. 내 욕심껏. 그러니 내가 해놓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임술생분들, 이런 생각은 큰 독이 된다 아십니다. 근데 돌아보면 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도 했고,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만족하시고, 건강, 크게 문제 없고, 내 몸속 건강하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시면, 이렇게 큰 마음의 변동이나 이런 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술생분들,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내가 하던 거에 집중하면 금전은 그냥 채워집니다. 그러니 불안해 하실 거 없고, 12월 달 이렇게 내가 하던 거 채우면서 내 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3세 경술생 분들. 자, 이분들은 굉장히 바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면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뭐 12월 달이니까 모임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일적으로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저런 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내가 인기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연애운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경술생분들 이렇게 인기 좋고 연애운도 돌면 또 따라가는 게쓸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 지출되는 돈은 내가 조심하면 그냥 헛돈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기에 내가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돈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시면서 이건 하지 않아도 될 돈이다 싶으면 그냥 막으시면 돼요. 크게 나갈 거 없고, 오히려 이렇게 자중하면 할수록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경술생 분들이 이 개띠분들 중에서 12월 달 운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경술생 분들 좀 참고하시고, 지출 많을 때는 한번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생각하고 자중하셔서 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65세 무술생 58년 개띠분들이거든요. 이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뭘 해도 나는 힘들고 뭘 해도 인덕도 없고 많이 힘드셨던 이 무술생 분들 이달 12월 달은 인정받는 달입니다. 인정받고 예, 무해무덕함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늘 성실하셨으니 그 속에서 금전은 막힘이 없을 것이고, 이 달은 내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애정운도 좋아져요. 그래서 부부간에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근데 12월 달 무난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한달 지내실 수 있고, 그냥 다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고, 이 무술생 분들한테는 희소식으로 빌려줬던 돈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돈을 빌려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셔야 돼. 그거 받으려고 하면 인간관계 틀어져. 그냥 나한테 돈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준다 생각으로 그냥 주시면 되고, 생각지도 않게 꿔줬던 돈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술생 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12월 달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2띠 중에 마지막 띠입니다. 이제, 돼지띠. 자, 돼지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복이 있어요. 식복이 있는 이 돼지띠 분들, 또 12월 달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지고 할일 많아지는 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빠지고 할 일이 많은 이 속에서도 잔잔하게 바람이 들어와요. 무슨 바람이냐? 놀러 가고 싶다. 바람 쐬러 가고 싶다. 이렇게 잔잔하게 이런 바람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안정을 찾으면 이렇게 가벼운 바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이런 운 속에서 돼지띠 분들 기복이 있어요.
돼지띠 분들이 기복이 원래 좀 있거든요. 이렇게 부는 바람 속에 기복이 크고 낮게 이렇게 들어오는 감정 조절은 내가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복을 크게 타면 들어오는 돈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복 들어오는 거 요거를 잘 잡으면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돼지띠 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띠 분들은 혼자 있거나 혼자 판단하시면 이거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움을 받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좀 판단하시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띠 분들이 갖고 있는 틀이 굉장히 세요. 말 그대로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하시는 게 그게 좋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돼지띠 분들 이달에는 12월달은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면서 내 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돼지띠 분들 중에서 40살 개인생분들 이분들은 정말 고민 많고 생각 많아요. 근데 너무 고민도 많고 너무 생각도 많은데 들어가 보면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자꾸 복잡하게 펼쳐나가니까 결론을 낼 수 없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도달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답을 출현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개혜생분들 요 말을 좀 참고를 하시고 금전운은 막힘이 없습니다. 개혜생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돈 들어오고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하면 어디서든 돈은 들어오니 금전은 막힘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나고 이 새로운 친구들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환경이 본인이 판단할 때 아 이거 좀 별로 아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잘라내면 돼요. 끊어내면 되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판단으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세 신혜생분들 자 이분들 참 분주하게 이민년 한 해 많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많이 움직이셨으니 이제는 12월 달은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고 그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내공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욕심껏 채워가시면 돼요. 그동안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 12월 달부터 그 욕심껏 내 운이 받쳐주니까 반드시 채워질 수 있고 채울 수도 있고 활보할 일 많아지고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활보할 일이 많고 활동할 일이 많아지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서나 겸손하셔야 돼. 신혜생분들 교만함이 그게 막 머리끝을 치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내가 겸손해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운도 잡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계속 미칠 수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활보할수록 나한테 신혜생분들은 애정운도 좋아요. 내가 바쁘면 애틋한 마음도 계속 생기면서 애정운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바쁠수록 애정운 생기니까 신혜생분들 진짜 이 모든 기운 다 모든 복 다 받으시길 바라고 건강도 무탈하시니까 바쁠수록 내 건강 챙겨가면서 이달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64세 기혜생과 76세 정혜생을 같이 묶었어요. 왜냐면 연세도 있겠지만 기혜생이나 정혜생분들 이분들이 특징이 내 거 가진 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 것보다 남이 짓 거 자꾸 신경 쓰시면 내 몸이 쇠약해지셔. 특히나 76세 정혜생분들은 더 이게 이 샘솟는 마음이 그러니까 남의 집 보고 샘내는 마음이 더 강해지신다 그래. 왜 그러냐면 연세도 있지만 더 외로움을 더 타요. 기혜생분들보다 더 외로움을 타시는 정혜생분들은 남의 거에 자꾸 시샘 내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 정혜생분들은 마음 잘 잡으시고 기혜생분들 남의 집 염탐하지 마시고 내 거 가진 거 내 거에 만족하시면 모든 게 채워진다 하십니다. 남의 거 자꾸 눈독 들여서 그 집 자꾸 탐내봐야 내 거 채워지는 거 없이 마음만 허탈하신다 하시니 기혜생분들 내 자리에서 내 거 가지고 내 거에 열심히 집중하시면 금전운도 돌고 모든 사람들하고 융화가 돼서 행복해질 수 있으니 기혜생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2띠 쭉 나열하면서 대박나는 나이 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미래정사에서 알려준 이 좋은 기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정사 지혜부설이었습니다.